그러고 보니 곳곳에 있는 빨래판에서부터 졸졸 흐르는 물까지 여기가 바로 당우리 여인들의 아지트였나 보네요. 옛날부터 내가 지금 야동살 먹었는데 네. 열여덟에 시집 왔는데 네. 인기까지 여기가 빨래터. 그럼 매 이렇게 나오셔서 빨래하셨어요? 네. 겨울에는요? 겨울에도 막 입고 와. 어른들 지겠으면 옛날에는 막 항목 옷을 입을 게 그럼 삶아서 갖고 이제 묻어지 아주 옛날에는 여자들이 죽었어. 이곳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꽃피우기도 하고 잠시 쉬어가기도 했던 빨래터를 지나 조금 더 안쪽으로 향한 마을 중심부. 모여 계세요? 동네 어르신들이 총출동해 마을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아무리 봐도 평범한 날 같지는 않은데 이게 오늘의 메인 요리? 하하, 거참 멋지스럽다. 안녕하세요. 내일 그 여기 그 결혼하실 여기 당사자들 아, 신랑 신부 마을 주민들하고 와서 같이 아, 축하드립니다.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두 분은? 네, 그냥 친구 소개로. 아, 그럼 누가 여기 분이세요 그러면? 제가. 아, 그러면 저 아내 되시는 분은 원래 어느 분이세요? 어느 지역? 저도 이 인근에. 네, 면에 살아요. 아, 얼마나 만나셨는데? 저 1년 반이요. 좋으시겠다. 내가 신기하지 딸기 보신다. 시끌시끌한 분위기. 신부 뒤에 살포지선 이분의 정체는? 내가 굶어야 돼. 신랑이 뭣을 못 잘 것이냐. 신랑. 그럼 시어머니 되시는 거예요? 네. 같이 못 들면 쫓겨나 너. 좋으시겠어요. 언니 좋아요. 또 큰 선물도 갖고 오니까. 아, 선물 뭐요? 손주. 아주 좋아. 아 지금 손주 아들 지금 축하합니다. 공기를 보냈네. 손주를 지금 네, 아들 손주 쑥스러워하시네요. 할머니가 한나둥이 아니라 커도 아니고 언니가 많아서 좋아요. 젊은 부부의 탄생으로 흥이 넘치는 마을 잔치. 이제 본격적인 음식 준비에 돌입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나? 잔치의 꽃 잡채에서부터 그쵸. 아싸란 향이 일품인 홍어까지. 잠시만요 어르신들 한입 하고 가실게요. 가족 같은 동네 사람들이 준비했기에 입맛에 딱 맞으면 물론이요 함께 준비했다는 즐거움과 또 다른 이웃이 생긴다는 행복에 그 맛이 두 배가 되는 것 같소잉. 사람과 사람의 구분한 점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던 당우리 마을. 아쉬운 마음에 다음을 기약하며 떠나는 길은 농부들이 가꾼 논이 펼쳐져 그 어느 길보다 자전거 여행과 잘 어울렸는데 기분 좋게 스치는 바람과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달리다 보면 도착하는 곳. 자연 그대로를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물맞이골 산림욕장. 한 3-4진이 밖에서 사는 이들이 여자분 남자들은 잘하나 여자분들이 와서 물을 여기서 맞으면 몸이 신경통도 나네 어쨌네 해가지고 했는데 골짜기가 어. 크고 멀어야 물이 오래도록 흐르는데 어. 비가 오늘 와갖고 여기가 이빨 차서 내려가도 한 이틀 멈춰버리면 이렇게 째리째리째 질병도 낫게 해줬다는 신비의 물. 이렇게 발길을 돌릴 수는 없다. 아쉬운 마음에 물줄기를 찾아 올라가 봤더니 우와 이런 게 있지? 물줄기가? 떡하니 제 모습을 드러내는 물줄기. 적은 양이지만 존재감을 보이긴 충분해 보였는데 힘차게 흐르는 물소리에 건강해지는 이 느낌. 이게 바로 물맞이골 전설의 힘일 터. 천천히 가는 자전거 여행처럼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쉼없이 흐르는 물맞이골의 물줄기는 절대 멈추면 안 된다는 게 느낌 아닐까.